안녕하세요, 칼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컬링 아이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부터 심화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롱 테크닉까지 테크닉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현장에서 스타일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웨이브는요. 살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인커브드와 아웃커브드, 리버스, 포워드를 이용한 네 가지 종류의 웨이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커브드와 아웃커브드의 개념은 모발 끝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뻗치거나 하는 이 개념이 인커브드와 아웃커브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발 끝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인커브드, 바깥쪽으로 뻗치면 아웃커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와 포워드는 두상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 쪽 앞쪽으로 흐르게 되면 포워드, 뒤쪽으로 흐르게 되면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테크닉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아웃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를 첫 번째 웨이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다발을 잡은 상태에서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아이롱을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아웃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까지 와인딩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아웃커브드 리버스 웨이브가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인커브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엄지의 위치가 윗방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까랑은 반대로 모발 끝을 왼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빼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방향은 같지만 커브드가 다른 인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인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로 만들 건데 방향이 두 방향이 필요하겠죠. 왼쪽에서 리버스 방향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리버스 되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아웃커브드 리버스부터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엄지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모발을 왼쪽으로 넘겨서 와인딩 해주시면 아웃커브드 리버스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웃커브드 리버스 웨이브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같게 인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인커브드 웨이브이기 때문에 엄지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모발을 반대 방향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롱에 와인딩을 해주시면 인커브드 리버스 웨이브로 자, 웨이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을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웨이브의 특성이나 웨이브의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리버스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두 가지 웨이브는 이렇게 겹쳐서 보면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요. 왼쪽의 웨이브도 이렇게 겹쳐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1번 웨이브와 4번 웨이브가 아웃커브드 웨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에 볼륨감이 없고 전체적으로 모발 끝쪽으로 웨이브가 형성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 세 번째 인커브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부분에 볼륨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 전체적인 양감, 풍성함 이런 거를 만들어줄 때는 인커브드 웨이브로 작업을 해주고요. 볼륨감을 죽여서 끝부분에 웨이브를 강조를 해주실 때는 아웃커브드 웨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4개의 웨이브가 다 포워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디자인을 만드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S컬 웨이브의 텍스처감을 조절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커브드와 아웃커브드, 리버스 포워드를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면 웨이브의 텍스처감을 통해서 전체 리지의 크기 그리고 웨이브의 탄력도를 결정해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인커브드 포워드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웨이브 세 가지가 어떻게
텍스처감을 다르게 가져가는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 자, 와인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뿌리부터 한 바퀴씩 나눠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브드 포워드이기 때문에 엄지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모발 끝을 뒷방향으로 빼주게 되고요. 그대로 앞으로 웨이브를 와인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끝까지 와인딩을 해서 자, 웨이브를 넣으면 인커브드 포워드 웨이브가 완성이 되고요. 지금 한 방법대로 웨이브를 만들어내게 되시면 100%의 텍스처, 100%의 파워를 가진 웨이브를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힘을 반 정도 빼서 50% 정도의 텍스처감을 가지는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물론 같죠. 자, 웨이브를 만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에버드라이 해주신 다음에 엄지를 위로 올리시고 모발 끝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한 바퀴 와인딩 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딩 된 상태에서 자, 롤을 아웃 하시고 이번에는 반 바퀴 정도 풀어서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방향으로 다시 웨이브를 말았으면 다시 모발을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반 바퀴 풀러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자, 끝까지 작업해서 웨이브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100%의 텍스처감을 가지는 웨이브보다 힘이 많이 빠져있는 50% 정도의 텍스처감을 가지는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볼륨감과 탄력도 두 가지를 가져갈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탄력도와 볼륨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타일링이 완성됐을 때 텍스처가 너무 많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는 텍스처가 거의 없는 느낌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방법은 같습니다. 자, 롤에 모발을 한 바퀴 와인딩 된 상태에서 자, 롤 아웃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바퀴 풀러서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넘겨주고요. 자, 앞쪽으로 와인딩 끝났으면 다시 모발 잡은 상태에서 완전히 풀러서 연결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렇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거의 없는 웨이브로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처를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32mm 아이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 고객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을 원할 때도 있고 텍스처와 탄력이 높은 이런 컬을 둘 다 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컬의 느낌에 따라서 테크닉을 바꿔서 작업을 하셔야 완벽하게 고객님에게 원하는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네 가지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처를 조절하는 3단계의 방법을 배우셨는데 자, 이 다음에는 제가 면 웨이브로 연결해서 컬링 아이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밑에서 보여드린 방법만 완벽하게 숙제하셔도 여러분들은 살롱에서 컬링 아이롱으로 S컬을 만드시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류가 다른 면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시면 살롱에서 기본적인 스타일링 테크닉은 다 익히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 웨이브를 이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면 웨이브를 만드는 테크닉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텍스처가 없고 릿지의 흐름만 형성되기 때문에 릿지 단차가 어느 정도나 형성되는지만 계산 잘 해주시면 좋은 물결 웨이브, 면 웨이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면 웨이브를 만드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 컬링 아이롱 크기로 봤을 때 지금 32mm로 크기로 봤을 때 인커브드 두 개와 아웃커브드 한 개, 그래서 총 10cm 정도가 인커브드와 아웃커브드를 포함해서 릿지 한 세트라고 계산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쉽게 물결 웨이브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뿌리부터 에버드라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자, 인커브드 하나, 자, 그리고 밑에까지 가볍게 연결해서 둘 정도의 크기의 인커브드를 만들어 내시고요. 자, 아웃커브드 눌러서 자, 하나의 아웃커브드 크기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인커브드로 두 개의 크기 정도 만들어 주시고 다시 눌러서
인커브드 하나,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자 작업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 릿지의 반차의 크기 그리고 간격을 잘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손쉽게 물결 웨이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물결 웨이브, 면결 웨이브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계열 웨이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처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릿지의 크기로만 혹은 릿지의 방향으로만 웨이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커브드, 아웃커브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시작하는 방법은 뿌리부터 시작하거나 모발 끝부터 시작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활용을 합니다. 고객님이 뿌리 부분의 볼륨 그리고 전체적인 텍스처의 자연스러움을 원하실 때는요 뿌리부터 작업하고요. 아웃라인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할 때는 모발 끝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모발 끝부터 면계열 웨이브를 만드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발 끝부터 작업해 주실 때는 먼저 인커브드로 작업할 건지 아웃커브드로 작업할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엔 아웃커브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아웃커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C컬을 먼저 형성을 해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자, 웨이브를 연결해 주시면 자, 끝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자, 물결 웨이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끝부터 작업해서 떨어뜨리면 내가 원하는 아웃커브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결 웨이브는 뿌리부터 시작하거나 끝부터 시작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롱 크기가 세 개가 릿지 한 세트가 되게끔 작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선생님들이 매장에서 쓰실 수 있는 면계열 웨이브, 선계열 웨이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은 다 배워가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응용해서 컬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면계열 웨이브에서 텍스처감을 줘서 웨이브의 모양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테크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객님이 면계열 웨이브를 원하시지만 조금 더 강한 텍스처감과 컬감을 원하실 때 이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계열 웨이브에 약간의 텍스처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면계열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똑같이 면계열 잡아주시는 것처럼 모발을 수평으로 넓게 떠주시고요. 아이롱이 수평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먼저 앞방향으로 자 끝을 빼줍니다. 자, 이 다음에 모발에 아이롱을 빼주시고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풀러서 완전히 면 형태로 만든 다음에 뒷방향으로 눌러주세요. 뒷방향 눌렸으면 이 다음에 다시 풀어서 앞방향으로 웨이브 와인딩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텐션 풀러서 살짝 눌러보면 웨이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간 상태 다시 모발 풀러서 자 면계열 만드신 다음에 끝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 물결 웨이브와 S컬이 혼합된 것 같은 느낌의 텍스처가 있는 면계열 웨이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옆으로 넘기거나 혹은 빗질을 해서 내렸을 때 물결 웨이브의 형태와 S컬의 형태가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웨이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면계열에서 하나 응용하셔서 쓸 수 있는 웨이브가 이 웨이브 테크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계열 웨이브에서 조금 응용해서 테크닉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버티칼을 이용해서 웨이브의 볼륨감을 주거나 혹은 볼륨감을 빼거나 혹은 컬감을 넣거나 혹은 컬감을 빼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뿌리 부분에 볼륨감이 살았으면 좋겠다. 중간 부분에 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부분에는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거나 혹은 생각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테크닉이 수평 사선, 그 다음에 수직 아이롱 각도를 활용한 웨이브 와인딩 방법입니다. 자,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에는요, 수평으로 들어가서 와인딩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웨이브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번에는 사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선으로 작업해 주시면 탄력과 자연스러움 둘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끝부분에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나오길 원했을 때는 이렇게 자, 수직으로 들어서 빼주시게 되면 끝이 둥글게 말려 올라가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형태, 그리고 뿌리 부분에 볼륨이 사는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을 통해서 조절을 해 주실 때는 손으로 풀어주는 웨이브의 양에 주의를 하시면서 아이롱의 각도를 신경 써주시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컬링 아이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시게 되시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고 명확하게 테크닉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플랫 아이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